음식점을 한다고 치면 네. 맛집을 막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단번에 그거를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피하는 잘못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진출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잘 안 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작가님께서는 왜 연예인들이 관점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특히 요즘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개그맨 분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스케치 코미디도 많이 하시고 관점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일단 공채가 없어지기도 했고 할 만한 무대가 사라진 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포맷에 있어서 어떤 개그맨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엄청나게 또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명성도 있고 사람에 그쵸. 따라 다르지만 또 기본적으로 또 뭐 예를 들면 개콘을 했던 분이라고 하면 네네. 연기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개콘은 사실 일주일에 하나씩 완성된 포맷을 아이디어 내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뭔가 기획을 새로운 기획을 해서 재밌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획을 아이디어를 결과물까지 만드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돼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일반인보다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분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허들이 낮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에 없어진 무대에 새로운 무대로서 가능성이 있는 유튜브로 많이 찾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민하는 게 대체 얼마나 몇 개의 영상을 어느 뭐 주기로 올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이 있나요? 뭐 정답은 없지만 뭐 제가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해봤을 때는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하나보다 더 적게 한다거나 오히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다 단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영상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소비가 될 만한 시간의 여유를 줘야 그쵸? 되는데 뭐 하나 올리고 뭐 한 12시간이나 24시간 후에 올리면 그 앞에 영상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하나 내지는 뭐 두 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사실 구독자 입장에서도 이 채널을 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쵸, 그쵸. 어느 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이게 정기적으로 올라와야만 이 채널이 이런 채널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편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그 기획을 일단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획을 잘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기획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고 뭐 한마디로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아리랑 채널을 예시로 책에 썼는데 아마 이거는 포맷마다 좀 다양할 것 같아요. 포맷마다 그에 맞는 노하우와 기획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여준다가 이 채널의 정체성인데 결국은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오히려 잔뜩 힘을 준 영상들 막 이거를 막 어떤 패러디 뭐 영화처럼 만든다던가 이런 오히려 편집점을 많이 주고 힘을 많이 준 영상들은 오히려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널의 정체성이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안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크리에이터 분들의 분의 본인도 나오고 여동생도 출연하면서 약간 출연자가 늘어나면 이게 좀 관계성도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기획을 늘리는 뭐 예를 들면 그 주인 하시는 분이 주인장 분께서 크리에이터 분께서 고양이를 뭐 목욕하는 거라던가 그런 식의 것들을 살리는 기획을 하는 것이 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큰 컨셉 안에서 주인과 그리고 고양이가 티격태격하고 주인은 고양이한테 항상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캐릭터를 살리는 기획을 자연스럽게 녹였을 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뭔가 너무나도 큰 변화를 한다기보다는 채널 전체의 정체성에 맞는 기획을 하는 것이 유튜브 영상 기획의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은 이제 그 기자분들이 그 자기 영상 자기가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전문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인터뷰한 비디오머그라고 치면 그 안에 뭐 다양하게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기자분들은 그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그 출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네. 분업화가 되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분업을 해서 하는 게 언론사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이제 전문 팀이 언론사에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각각 그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해온 것 같고 네. 그 팀하고 협업해서 올리는 건가요, 그럼? 뭐 이제 아침에 그 같은 팀 뭐 PD 분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작가 분도 있고 뭐 촬영하는 분 편집자도 있으시면 네. 다 같이 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회의에 따라서 네. 주제를 정하고 촬영하고 뭐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방송 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가장 큰 차별점은 그 방송 뉴스는 시간의 한계에 제한이 많이 있지만 유튜브는 네. 상대적으로 제한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뭐 특히 빅 이벤트들이 있을 때 뒷이야기를 되게 자연스럽게 녹인다던가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평창 올림픽이 그 SBS 그런 언론사 채널들이 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경기 결과가 어땠다, 감동 스토리가 어땠다 이런 좀 앞다는 이야기들만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약간 뭐 유튜브 언론사 채널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스토리를 더 녹인다던가 뭐 사실 뒤에서는 뭐 선수들끼리 이런 끈끈함이 있었다던가 네. 뭐 어떤 사소한 에피소드라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상회담에서도 네. 뭐 이거를 포맷 자체를 그 옛날에 그 두 정상이 남북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앉아서 멀리서 이야기하는 네. 소리 안 들리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뭐 ASMR, 새소리 ASMR 형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포맷으로도 좀 재밌게 녹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사 채널에서는 좀 기존 뉴스와는 다른 차별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TV 송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유튜브로 이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로 늘지 않는다고 책에다 써주셨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영상 끝날 때 대부분 네. 유튜버 분들이 막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요소들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되게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면 그 채널은 계속 뭐 그쵸? 성장할 수 있고 네. 유지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뭐 되게 유지할 수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고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인터뷰한 코리아나우라고 하는 그 네. 언론사 영어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사 채널 같은 경우에도 네네. 아예 기획부터 좋아요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댓글과 반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아예 기획을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한국의 뉴스를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은 뭐 BTS라던가 네. 뭐 북한 관련 뉴스 소재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기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그 이 채널을 보는 인도 분들도 꽤 많아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유명하지 않지만 카바디라고 하는 인도 국민 스포츠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언론사 채널이면 사실 별로 이렇게 만들어도 조회수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여자분께서 그 카바디 선수 국가대표를 하고 있고 막 국제대회도 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인도나 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좀 구독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기획에 아예 녹여서 하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도 공짜로 늘진 않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적었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네. 그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인터뷰하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되는 영상만 보고선 잘 되는 그쵸. 포인트만 녹이려고 하는데 그쵸.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어떤 음식점을 한다고 치면 네. 맛집을 막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단번에 그거를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잘 되는 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단번에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두가 셀럽이 되고 모두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네. 뭐 맛집으로 치면 맛집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우를 피하는 잘못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거를 먼저 시도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잘못된 사례를 분석해서 아 이런 거는 피해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게 좀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고 성장했을 때 이제 좀 더 장점들을 많이 녹이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처음부터 막 너무 잘하는 걸 보고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번에 하기보다는 네. 잘못된 걸 피해가면서 동시에 이제 잘하는 것들을 천천히 녹여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영상 기획에 맞는 촬영과 편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브이로그 영상, 뭐 일상의 브이로그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감성적인 편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뭐 굳이 따지자면 무한도전이나 예전에 뭐 요즘에 워크맨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막 예능형 자막을 되게 투머치하게 넣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상 브이로그에 녹인다면 사실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포맷과 그리고 어떤 편집의 스타일을 좀 잘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우를 좀 많이 범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편집이 유행하니까 그냥 내 거에도 녹여야지. 근데 내 거는 그게 안 맞는데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영상은 일주일에 두세 편을 만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헉헉대는 일이잖아요. 되게 번아웃도 많이 오는 일이기 그쵸.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영상에 막 너무 힘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겠다는 게 포인트인데 일주일에 두세 편을 하려면 우선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일주일에 두세 편을 만들 수 있을 법한 소화할 수 있을 법한 기획과 촬영 안에서만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네. 처음부터 막 한 편을 막 난 이건 천만을 만들 거라고 해서 막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서 막 일주일에 한 편을 내내 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조회수가 뭐 별로 안 나왔을 때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는 어떤 게 사실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편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걸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튜버들 만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직 제 채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매일 유튜브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 그냥 개인 유튜버 분들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일주일에 두세 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전업도 계시지만 그 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한 편을 만드는 게 어쨌든 쉽지 않은데 이걸 하는 것 자체에서 일단 첫 번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저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이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 그러니까 유튜브를 벗어나서도 뭐 OTT도 있고 사실은 책도 그렇고 뭐 이 모든 콘텐츠가 다 경쟁인 거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콘텐츠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안에서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영상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확률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만나면 좀 존경심까지 들어요. 사실 이렇게 사랑받는 콘텐츠, 특히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일단 유튜버를 하고 싶으시다면 뭐 끌리는 유튜브 성공 법칙을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쓴 이유 자체도 뭐 저도 약간 초보자의 심정으로 어떤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이상은 뭐 좀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되게 다양하게 만나면서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유튜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뭐 이제 유튜브 자체가 되게 대세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세상이지? 이거는 뭐지? 라고 좀 상식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께서도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